흠집에 좀 강한 타입의 소재들을 썼고요. 흠집에 강한지 한번 볼까요? 아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갓타임 토마입니다. 아이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고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 제 3세대 모델인데요. 이 차를 드림카로 여기는 우리 아이고 선생님께서 뭐 드림카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탐나요.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꼭 한번 보래요.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니 이 작업 조끼까지 아, 예. 코스튬 했어요. 이거 어때요? 이뻐요? 1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아니 옷을 다 붙이면 100만 원이고 아니, 다 붙이진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복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 신형 쉐보레 콜로라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뻐. 에, 내가 카메라맨을 하겠어. 야. 내가 배우인가? 배우 같은 얼굴이긴 하지. 짝짝짝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자, 배우 같은 얼굴로 이 배우 같은 얼굴을 볼게요. 쟤랑 비교해보면 잠깐만 옆에 우리 아이고 선생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 주차돼 있는데요. 이 얼굴을 잠깐만 비교해볼게요. 비켜봐. 이런 느낌입니다.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훨씬 볼륨감을 강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훨씬 순댕순댕해. 그치, 너무 순진해. 어. 순진해 보여. 지나가세요. 제가 옆에 찌그러져 있을게요. 와일드한 가세요. 느낌이 없어. 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얘가 좀 와일드한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그렇지.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이제 얼굴을 비빌 수가 없어. 비빌 수가 없다. 비볐다가 형이, 까질 것 같아. 어. 형이 내 얼굴에 못 비비는 것처럼 못 비벼. 얼굴 그냥 뭐. 징그러워서 비비기가 싫고요.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얘는 호불호가 있을까요? 남자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한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게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차잖아요. 내가 이걸 타고 다니다 보면 아저씨든 아니든 남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저씨긴 한데 거의 100%가 남자가 물어봐요. 그중에 한두 명만 여자분이 물어보고. 근데 얘는 믿기지 않아. 한두 명의 여자가 있다고? 있어. 아니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아니야. 있다고? 아주머님들께서 그건 그냥 예의상. 아, 예의상.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예의상. 아,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나는 영업자다 보니까 뭐 식자재를 싣고 다닌다. 뭐 그럴 때 이거 편하긴 편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후드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범블비. 범블비가 이런가? 얘도 노랗게 칠하면 범블비지. 아, 엄청 하여튼 막 우그려 틀어놨어. 그거에 비하면 쟤는 그냥 아이스링크? 깔끔해. 아이 깔끔해. 신사적이야. 하여튼 막 야성적이고. 맞아. 나는 범블비보다 막 울버린이 생각나. 아, 그런 것도 맞겠다. 남자의 차다 이런 거. 그냥 얼굴은 뭐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쁜 배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밤대에서 라이트 들어오면은 여기에 불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와요. 블랙 보타이. 이거를 금색으로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 검정색 예뻐. 그냥 예뻐. 보면 코팅도 달라요. 코팅 이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코팅이 하드 코팅이 올라가는 것 같아. 왜 가벼운 스월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잘 나. 마른 걸레로 그냥 쓱 지나가도 그거는 내가 알지.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열심히 광택 냅니다. 열심히 광택 올려서 광부스터까지 올려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야 스크래치도 잘 안 나요. 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남자의 차다. 이딴 거 신경 쓰지 마라. 화장 따윈 거부한다. 이런 느낌. 네. 아, 좋아요. 진짜 네 조끼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가? 그치? 헤드램프도 되게 슬림하고 좀 뭔가 좀 날카로워. 야성적인 눈빛. 난 째려보는 눈빛. 째려보는 눈빛. 쟤는 좀 눈알 다 보이고. 맞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보타이가 들어간 이 바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 듀얼 포트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에도 큼직한 가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빨간색 요거 고리, 견인 고리예요. 부럽습니다 이런 거. 쟤는 뭐 하나 저 견인한 적 있었는데 풀로고 아 그래요? 안 빠져가지고서 일자 드라이버로 제꼈는데 찍혀가지고 아. 가슴 아프고 그리고 뒷자리에서 빼와가지고 샤클 돌려가지고 껴가지고 할 필요 없고요. 왼쪽 오른쪽 다 아주 좋네요. 대신에 얘는 한번 걸면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렇겠죠. 네. 내가 이제 운전을 해 와 보니까 얼굴 면적이 되게 커. 그래가지고 운전석에서 이제 앞에 그 사각지대는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여기서 그냥 시선이 쭉 따라와서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적응은 좀 필요하겠더라. 그래도 이 카메라가 여기 딱 계시잖아요, 여기. 측면부 보시면은 이제 펜더는 오버핸더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오빠핸다. 없는 오빠핸다. 요거를 이 차 사자마자 사놓고 내가 만들어야지 자르고 각재고 하다가 빠다칠도 안 하고 도색도 안 하고 아직도 그대로 그냥 제 사무실에 그냥 있어요. 몇 년 됐죠? 얘가 이제 4년 차가 됐죠. 4년 차인데 아직도 팬더를 안 갈고 있습니다. 자, 이 차에 집중해 주시고요. 네. 휘라치 클래딩의 어떤 두툼한 느낌 그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볼륨감을 굉장히 강조한 느낌이고. 맞아.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ATM이라 그러나? 응. AT 타이어입니다. AT 타이어고요. AT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얘네들이 순정부터 이런 걸 넣어주는 생각은 오프로드 간다는 얘기고 현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카는 레디얼 타이어를 넣어줬어요. 처음부터 이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옵션으로 들어갔죠. 근데 얘는 옵션이 아니고 그대로 출고 그대로. 가격 차이가 얼만데요? 근데 얘들은 이제 배수성도 좋고 겨울에도 타기 좋아요. 아, 겨울에도 타기 좋고. 네, 뭐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군요. 휠도 20인치의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 있고요. 안으로 약간 이제 이 홀 볼트 있는 자리가 역조처럼 들어가 있어서 얘도 역시 볼륨감. 뭔가 좀 과격한. 고급스럽고 확실히 좀 비싸다고 비싼 값을 하는 뭐 그런. 약간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배가 약간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경계석 같은 거 조심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예뻐. 일단. 블랙 앤 실버로 예쁘고 지금 이 휠 아치 안에도 공간이 많아요. 어디 험로를 가면 휠 트러블이라고 하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뜨고 저렇게 뜨고 그런 거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 타이어를 빼고 뭐 3-3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아, 그래? 뭐 차를 올리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그죠. 바디업 없이도 그냥 타이어만 교체해가지고 더 크게 커브도 꽂아가지고 약간 튀어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 부럽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봐. 지금 3돌이거든. 3돌 사이즈인데 얘랑 이제 같아요. 사이즈 자체는. 얘는 공간이 없어요. 야, 이 광활한 이 휠하우스 봐봐. 와, 사람도 들어가겠어. 낑겨 들어가면. 사람 들어가면 불법 아니야? 아니 불법 전에 처벌 받기 전에 죽은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아메리칸 정통 픽업답게 그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차를 제작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SUV를 픽업 트럭으로 만든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 거를 지적해 준 것 같고요. 이 차량 측면의 하단에는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정 사이드 스텝이 제일 먼저 보이죠? 옆면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휠 타이어랑 사이드 스텝인데 너무 튼튼하게 통짜로 들어가 있어요. 통짜로. 그래서 저게 차량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계곡 같은 데, 산 같은 데 올라갔을 때 차가 회전하기 힘든 자리도 있어요. 그럴 때 바위가 있다. 그럼 사이드 스텝에 바위 위에다 사이드 스텝 얹혀놓고 제자리에서 휙 돌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견딜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로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OT짜리 철판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포인트 집어놨는데 그 정도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니야, 버틸 거야. 할 수 있어, 콜로라도. 하길 바랄게. 그 정도를 해야 우리 아이고의 드림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옆면은 깔끔합니다. 앞뒤 볼륨은 꽉 차 있는데 옆면은 깔끔하게 떨어져서 군더더기는 없어요. 그리고 앞에 이 보닛이랑 이 트럭베드의 라인이 수평으로 쭉 돼 있어서 균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속도감보다는 균형감 측면에 맞춘 그런 측면 쉐이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후륜 핸더도 역시나 볼륨감 있게 두툼하게. 얘도 근데 교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핀들도 다 빼서 볼트도 빼고 핀 빼서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단에 있는 핀 정도만 있고 중간에 클립으로 그냥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빼면 그냥 툭 빼서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또 이 콜로라도가 실용성을 굉장히 맞아요. 중시한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뭔가 교체할 때 교체가 어렵게 해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툭툭툭툭. 뒷면을 보면은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세로로 배열된 테일램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안에서도 디테일을 좀 이렇게 면발광 LED로 좀 줘서 조금 더 예쁘고 화려하게끔 그렇게 꾸며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보면은 쉐보레 레터링이 딱 들어간 부분을 튀어나오게 해서
좀 입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범퍼에는 스테퍼들을 여기저기 배치해가지고 트럭 베드로 올라가는 것을 좀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고 선생은 여기가 제일 부럽다고 해요. 제일 부러워요. 일단 램프 이렇게 형상이 입체적으로 있는 게 너무 예쁘고요. 그 제일 부러운 것 중 픽업에는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스텝.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렉슨 스포츠에는 옵션으로 붙는 스텝이 있어요. 아, 옵션이 있어? 네, 옵션이 있는데 순정 옵션도 있고 사지 옵션들도 있는데 보통 이 하단에다 달아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가 달려 있어요. 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있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밀어. 혹은 안에서 당겨. 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밟고 올라가고 쓴 다음에 다시 밀어 넣어요. 그렇게 쓰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쓱 튼튼하게. 아주 튼튼해 보여요. 그냥 여기서 짐 테일게이트 안 내리고 그냥 올라가서 얘는 그딴 거 없다. 그딴 거 없다. 싸잖아. 바꿔 이걸로.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그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아, 이 트레일러 연결하게끔 해놓은 거구나.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없다. 없다. 저는 이거 달아야 된다. 트레일러를 옮기는 차가 아니다. 할 수는 있다. 옵션은 있다. 옵션은 있고. 근데 달아야 한다. 검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에 따로 달려있는 애들 나오거든요. 사제들은 이렇게. 제가 예전에 넥스턴 W 모을 때 있었죠? 네. 거기 따로 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딴 거 없다. 이씨. 자, 테일게이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어볼게요. 잠깐만. 아, 여기에 후방캠은 여기 달려있네요. 응. 아, 쟤도 그래요. 아, 쟤도 그래요. 얘네들은 좀 특징이 그건가 보네. 픽업 트럭은. 장점 하나. 열 수 있다. 아, 열 수 있다. 쟤는 못 연다. 쟤는 차 문을 열어야 열린다.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 이걸 뭐라 가는지 이지 천천히 열리게. 하여간에 얘는 이제 얘처럼 툭 떨어지진 않아요. 원래부터 그랬어. 미국 피어들 원래 그랬어. 천천히 열리지. 예. 네. 그게 천천히 열리는 게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철컹 열리는 거보다. 근데 이게 있어요. 얘가 처음에 열릴 때는 확 열리다가 천천히 떨어져요. 얘는 그거 안 궁금한데. 씨. 아, 안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안 궁금해. 빨리 해. 나와봐. 퉁. 아우. 야, 이거 저기 5만 원짜리 저거 다른 거예요. 저거. 자, 그리고 여기가 좀 두꺼운 게 약간 불만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오, 이런 거 좋다. 여기 공구 같은 거, 자동차 공구 같은 거. 작은 짐 같은 거 여기 싣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여기 물 빼는 구멍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정말 이거 저는 이거 따로 달았었는데 다 뗐는데 여기 자가 있어요. 이게 인치야, 센치야. 이만한 1cm 일리는 없지. 인치. 그리고 트럭 베이는 스포츠 칸이랑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 코팅을. 이 코팅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차체에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아, 그럴 손상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의 차에 막 던져도 된다는 거. 얘는 막 던지면 깨진다는 거. 여긴 지금 철판인 것 같아요. 소리가 그런 건지. 이게 되게 만져보면 철판인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하게 처리를 잘 해놔서 트럭 베드에 뭔가 열심히 실었을 때 이제 차에 손상이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보타이 엠블럼을 박아놨죠. 이게 그냥 짐 있으면 그냥 툭 던져도 돼. 쟤는 던지면 깨진다. 내 차 아니다. 아, 던지지 마라. 그 정도는 이상이 있는 차가 아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 아주 깔끔하다. 그리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부러운 것도 많습니다. 아주. 고리가 순정으로 안에 4개씩. 와, 이게 부러워? 앞쪽에 한 개, 앞에 한 개씩 해서 2개, 뒤에 후면에 한 개씩 해서 2개, 합이 4개 있는데 얘는 여러 군데 걸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낮은 짐을 걸을 때는 밑에서 걸어버리면 좋은데 얘는 낮은 짐을 걸 수가 없어요. 밑에 없어요, 고리가. 저는 일단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게 좋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를 또 쓸 수 있게 쓸 수 있다. 돼 있다. 얘는 220을 쓸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 거는 12V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다음 모델에서는 아예 그것도 빠졌다. 근데 개인적으로 써본 적은 없다. 12V 광택기 돌릴 때 한번 써봤다. 근데 퓨즈가 끊어지더라.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이드에 파이프를 박을 수 있게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물 빠질 수 있게 구멍이 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파이프 세워서 여기 뭐 툴랩 하라든지 바 하나 세워서 간판 올리긴 좋겠다. 파이프 이렇게 세워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외관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실내로 들어가서 차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